기업 문화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가? 직장인 2천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90% 가까이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잦은 야근과 비효율적인 회의, 불통의 업무 방식이 특히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선 소통을 활성화한다며 직급 5층을 없앴는데 정작 상급자들이 하급자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보고서를 한 장으로 줄이겠다며 캠페인을 하더니 첨부문서가 3, 40장이나 됐다는 황당한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가 퇴근하라며 강제소등하지만 스탠드를 켜놓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야근하지 말라고 이제 위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야근 안 하면 어쨌든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지니까 저희가 뭐 따질 수가 없어서. 기업 문화 개선 활동이란 말에 떠올린 단어들도 부정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혁신에 대한 피로감 혹은 냉소주의 그런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었습니다. 변화를 얘기하면서도 리더는 저 앞에 혼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들과 함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자리 잡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개선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최근 전 계열사에 새로운 복장 규정을 도입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청바지는 안 돼, 복장 규정에 뿔난 직원들입니다. 셀트리온에 다니는 직원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진돗개 1호 발령이라는 제목의 글은 최근 바뀐 복장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고가 큰 티나 청바지, 화려한 운동화 금지, 점심시간 종료 10분 전 자리 착석, 근무시간 카페 이용이나 개인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직원도 퇴근이 1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 당장 내일부터 복장 규정이 있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사유는 회장님께서 회사를 방문하시다 마음에 안 드셨다는 이유인데 회장님 기분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만큼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자는 차원이라며 무엇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기본 수칙을 잘 따라달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글로벌 회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저런 규정 지키면 생산성 늘어나나? 시대착오적이다. 최소한 복장은 갖춰야지, 규정이 싫으면 그만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모여 회사에서 마음껏 육아 얘기를 해봅니다. 아이가 어떻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끈기가 있어요. 아, 끈기 있게. 맞아요. 중요해요. 이제 맞벌이 부부여서 이제 아이와 시간을 좀 못 보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아이 마음을 읽는데 좀 어려운. 이 회사는 자녀 양육,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을 주제로 한 달에 4번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늘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마음 건강이나 일상생활의 안정감, 가정생활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좀 시행하게 됐습니다. 병원의 임상심리사가 불면증을 호소하는 직장인과 화상상담을 진행합니다. 우선은 좀 지난주에 휴가셔가 이번 주에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병원과 사업장이 협약을 맺어 상담하고 필요하면 치료로 이어집니다.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상담 의뢰를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보니 매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결근하는 직원은 전체의 1에서 1.5% 정도. 회사 입장에서 따져본 손실은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합니다. 집안일도 있고 개인적인 돈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회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건강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면은 그 집중력을 회사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불합리한 조직 문화는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늘 지목되고 있어 이 부분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정연입니다. 경기도 판교의 한 IT 기업 점심시간. 주방장이 즉석에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합니다.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에 식사비는 2,000원입니다. 직원 절반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매일 메뉴를 고민하는 게 번거롭다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문을 여는 무료 미용실에선 이발 서비스를 받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예약을 하고 돈도 들여서 이제 이것저것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고. 우수사원으로 뽑히면 한 달간 고급 수입차를 몰게 해주는 포상제도도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데 반응이 좋습니다. 회사에 대한 어떤 긍정 인식과 신뢰를 강화해서 조금 더 이제 일에 대한 좀 몰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통신사는 강원도 강릉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팀원들의 경우 휴양지에서 일정 기간 원격 근무를 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객실로 퇴근하며 일과 휴식을 병행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달 신청자는 이미 50명을 넘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복리후생을 디자인한다면 필요 대비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들.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IT 업계에선 인재를 확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